청춘을 상하이 이상호 TV 개그맨 이상호입니다. 오늘 정말 특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. 이 세상 키덜트 모여라 해가지고 이 새끼 뭐야? 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이 새끼 권장하십니다. 반갑다 이 새끼야. 그게 오랜만에 하는 소개 중에 최선이었냐? 재관둥이 TV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재관둥이! 반갑습니다! 개그맨 권장환입니다. 그건 뭡니까? 아, 이것도 뭐 제 카메라인데요. 네, 왜냐면 투 카메라 정도 또 가져야. 아, 그렇지. 또 그렇지. 좀 있어 보이고. 맞아요. 왜냐면은 재관둥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PD님도 계시고. 맞아요. 편집도 해주시고 그러지만 저는 일일이가 제가 찍고 있거든요. 저 대신 저는요. PD 있고 작가도 있어요. 풍성한 콘텐츠도 있는데 구독자가 없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아니,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. 많이 안 늘어요. 그냥 꾸준히 보고 하고 있어요. 대신 저는 이런 취미 갖고 있는 분들의 유튜버는 골수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다 그렇잖아요. 지금. 아니, 댓글 중에 나 이런 글들을 보면 나 되게 기분이 좋아. 어떤 기분이 좋냐면 나 때문에 아시다 샀대. 아,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. 근데 저도 저 때문에 입문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. 저도 굉장히 미안해요. 아, 이게 개미지옥. 너무 좋은 취혹이 너무 좋은 취미긴 한데 너무 좋은 이게 한번 빠지면 진짜 이거는 개미지옥.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맞아.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. 본인 스스로가. 저도 이제 수입이 저 일정치 않으니까 조금 많이 번 날은 조금 많이 사긴 하는데 못 번 날은 아예 안 사거든요. 저도. 아예 안 사? 네, 아예 안 사요.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. 자꾸 너 산다는 얘기. 아, 여기 와이프가 잘 안 보니까 이 책을.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구나. 와이프는 이런 건 알기 쉽겠다. 예를 들어 저 아이언맨이 머리가 예를 들어 하나 더 있어. 그렇죠. 어? 저건 없었는데 저게 왜 있어? 라고 했을 때는 좀 당혹스럽고 그런데. 근데 정말 좋은 건 크게 관심이 없어서 뭐가 얼만큼 있었는데 뭐가 더 늘었는지를 전혀 몰라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요렇게 원래 많았던 집. 네, 원래 많았던 집이어서 우리 집도 그래. 넓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좁혀서 하나씩만 옆에 놔두면 더 생겼는지 몰라. 우리 집도 그래. 박스가 안 뜯은 박스들이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게 생기면 한 줄이 더 생겼는데 그렇지 그렇지. 왜 이렇게 길이 좁아졌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 거 같더라고. 그렇죠. 밖에 있는 그렇게 해 하면서 옆으로 또 살짝 옮겨놓으면 또 그냥 그렇게 영상 지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. 네. 잘 지내시죠? 잘 지내죠. 네가 더 친하잖아요. 내 집사람이라. 네, 너무 좋아하고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피규어랑 레고들을 모으고 우리 재관 선배 같은 경우는 또 RC카 쪽이라는 거죠. 자전거랑 그렇죠? RC카 기계 뭐 그쪽에 관련돼 있고 네. 저는 약간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친구. 제가 RC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RC를 하는 또 우리 대 선배님 대 유튜버는 아니죠. 그냥 유튜버 네 권재관 씨를 모셔. 너도 망할 거야. 언제 네 입 때문에 네가 한번 망할 거야. 간혹 보면은 애가 되게 바른 척 하는데 지 무덤을 지가 지 혀로 얼마나 깊게 팔지 나는 모르겠어. 야, 혀로 판다고. 그러니까 넌 충분히 그런 애야. 알겠습니다. 아, 얘는 기본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RC카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. RC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RC카는요 뭐 어떤 거냐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. 여러분이 살면서 힘듦과 그리고 뭐 고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가 얘입니다. 맞네. 맞죠. 맞네 맞네. 가서 박으라 하는 거 맞고 가서 저쪽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오늘 갖고 온 이 RC카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원래는 저는 레이스 나가는 차들 뭐 그런 차들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올드 카들도 되게 많은데 요것도 진짜 오래된 차거든. 뭐 얼마나 됐어요? 요것도 20년이 넘었죠. 와. 차가 이거 몬스터 트럭. 몬스터 트럭을 갖다 했던 거고 요 머리는 여기가 갔던 이 트랜스포머 머리랑 똑같죠. 모터가 얘는 똑똑하게 앞뒤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. 투 모터? 네, 모터가 두 개 들어가요. 바퀴 원체 크다 보니까는 힘을 갖다 주려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조향 장치라고 해갖고 네. 이렇게 차를 바퀴를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얘는 야, 뭐 소리가 나네. 축하서 잡는 거야. 기다려보세요. 접혔죠? 얘는 이게 바퀴가 크다 보니까 조향 반경이 굉장히 커지잖아. 네. 그래갖고 얘는 앞뒤 바퀴가 같이 움직여요. 다 하나하나 조립한 거죠. 얘는 다 조립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하나를 조립하려면은 차값은 한 4, 50만 원 정도 해요. 대신 RC는 이제 잘 계산해야 되는 게 4, 50만 원이면 차체를 살 수 있는 거예요. 껍데기만 사고 모터를 사야 되고 네.
변속기를 사야 되고 조향 서버를 사야 되고 이렇게 많이 사야 돼. 그리고 여기 같은 뭐 조종기를 사야 아유 돼. 이건 또 근데 아무튼 다 따로 하고 배터리 따로 사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차예요. 그리고 만들어갖고 만드는 시간 같은 경우는 차마다는 다른데 이거 뭐 RC버전 요 정도 차 같은 경우 요건 약간 펀카 이 차 7, 8시간 정도 걸리고요. 어우 이것도 오래 걸리네 차만. 요거 다 칠한 거예요 요것도. 어 야 아 원래 그냥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 원래는 하얀색 하얀색인데 하얀색 플라스틱 여기는 요런 하얀색 플라스틱 아 요런 하얀색 플라스틱인데 요거 갖다가 밤에 이렇게 왔을 끼고 동네 아파트 밑에 가서 슈슈슈만 안녕하세요 슈슈슈막 이거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거 한 두 통 썼어요 이거 칠하는데. 그러니까. 가지고 계신 거 중에 가장 빠른 레이싱카는 뭐 시속 몇 킬로 정도 나가요? 아 그렇게 빠르게까지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드는데 아. 레이스 트랙을 도니까는 레이스 트랙에서는 직선 거리도 중요하지만 코너도 중요하거든요.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. 그런데 제일 빠르게까지 만들면은 한 120-130km? 거기에 이제 조금만 더 내가 덕후질?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가 골똘히 생각하면은 170-180 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와 서버 정도까지 진짜로 뭐 그러니까 이게 셀마다 다르거든요. 이게 셀이 뭐냐면 배터리 배터리가 딱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속기가 이거 견디느냐에 따라서 모터가 견디느냐에 따라서 차의 속도가 완전 달라지는데 대신 그런 차는 좌회전 우회전은 없어 그렇게 빠르게 차가 만들려면. 근데 미국에는 또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시카는 이렇게 항상 굴리는 이런 펀 유저에 있는 아시카가 있어요. 네. 동네를 갖다 막 재밌게 굴릴 수 있는 이런 유저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한층 더 약간 좀 깊게 들어가려면 경기장이 있습니다. 아시카는 그 경기장에 가서 남과의 그 컴피티션을 할 수 있어요. 경쟁을 하면서 차를 달릴 수 있어요. 이용료는 혹시?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차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면 하루 종일 굴릴 수 있어요. 하루 종일? 하루 종일 굴릴 수 있어요.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자문도 많이 구할 수 있고 거기 정말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니까요.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또 대회를 할 수 있어요. 나갈 수 있어요. 요 대회의 묘미가 정말 손떨립니다. 아, 뭐 상훈 씨도 무대 위에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니글니글 뭐 그런 거 할 때도 안 창피했어요? 네, 돈 주니까요. 오, 돈만 주면 다 하는구나. 아, 그럼요, 그럼. 오케이, 오케이. 오, 대단하네. 진짜, 넌 진짜 개그맨이다. 진짜 대단하다. 아무튼 그런 나도 항상 무대에서 많이 섰던 사람도 경기장 가면 아우... 이걸 이렇게 벌어요. 치욕적인 일 한번 당했어요. 초등학생에게 졌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도 자타공인 이쪽 RC 쪽에서 아, 연예인을 떠나서 많이. 일반 분들이랑도 해서도 굉장한 수준이시고 상도 그, 많이 타시죠? 많이 탔죠.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안 걸리다 보니까는 아니야 이것도 핑계인 것 같아. 그래도 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늙었나 봐요. 난 졌어. 졌는데 야 잘한다 우리 아들 같이 좋다 라고 하는데 좀 세게 쳤지 그래도 세게 쳤지. 걔네 아빠 있었어요. 어떻게 세게 쳐버려. 잘했다 하고 나오는데 현장 타이머고 아이 꼬부덕 나 걔한테 역전을 당해서 졌어. 아... 떨어서 아 본인 스스로 자멸했구나.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. 아 애한테 져줬구나. 현지아 씨가 져줬구나. 역시 그래도 그게 있구나 라고 하는데 져준 거 아닙니다. 걔를 이기고 싶었어요. 아 악착같이 이기고 싶었는데 걔를 이길 수 없어요. 좀 입문하고 싶으시는 분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좀 자기가 어느 쪽으로 발달이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. 1번 가족끼리 그냥 동네에서 운동장에서 막 굴리고 있는 거 대신 사람을 만들어서 굴리는 건 안 돼요 RC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스를 좀 뛰고 싶다. 경기장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1항과 2항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경기장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오히려. 게 왜냐면은 처음에 인터넷으로 RC카 그냥 무조건 받아버려요. 그냥 싸다고 해갖고 근데 받아 버렸는데 막상 조립을 하려니까는 이게 벅찬 거야.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요거를. 그럴 바에는 차를 좀 알기 전까지는 내 생각에는 아예 경기장을 가서 그 경기장에 맞는 차 초보 입문용 차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즘 뭐 경기장 가서 뭐 눈탱이 때리고 그런 경기장 없거든요 여기. 그래서 그쪽을 가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.
그걸 레슨도 많이 해주고. 좋습니다. 요즘에 어린이들부터 이제 어른들 취미들이 대부분 이제 게임에 집중이 돼 있어요. 다들 이제 모니터만 보는 거에서. 맞습니다. 사실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뭐 피규어라든지. 맞아요. 이런 RC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도 이런 채널을 시작했고,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나는 뭐 그러려고 이 채널을 한 거 아니고 내 걸 좀 자랑하려고 했었는데. 너무 잘했어. 솔직히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RC에 대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예. 자, 감사합니다. 끝으로 자, 우리 이상훈 TV. 예. 제가 이상훈 TV를 처음에 되게 많이 즐겨봤어요. 그러다가 이제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뷰스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저도 안 보거든요. 하나라도 줄이려고 약이 올라서. 이게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. 솔직히 사실입니다. 농담이고요. 우리 상훈이 너무 즐겁게 재미를 보고 있고, 우리 상훈이 있는 피규어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스트레스 푸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권재관 선배님 또 재관둥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또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